이제 그 2010년도에 처음 연락을 하기 전에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 감독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영화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프리랜서가 느끼듯이 이제 그 약간 좀 불안함들이 계속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렇게 한참 커지고 있었을 때 잡지에서 우연히 이제 기사를 봤죠. 개인 인공위성을 쏘겠다라는 사람이 기사를 봤는데 너무 의문이 커지더라고요. 머리에서 안 잊혀지더라고요. 아, 이 사람은 왜 인공위성을 쏠까? 나는 왜 영화를 만들려고 자꾸만 할까?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그때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한 7개월, 8개월 스마트폰이 좀 유행되고 그때여가지고 그때 SNS가 막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었을 때여서 트위터로 이제 연락처를 모르니까 트위터로 찾아보니까 송호준 작가의 트위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DM을 이제 날려가지고 그 해가지고 만났죠. 홍대 한 카페에서 한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.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오래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로 착수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네,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.